눈이 내린 데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까지 겹치며 교통사고와 동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미끄러지고 터지고 온종일 계속된 사건 사고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 안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녹은 눈에 젖어 있던 구분도로를 달리다 전복돼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겁니다. 운전자가 숨지고 전봇대가 부러져 인근 7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40분가량 끊겼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도로 상태가 어땠는지, 또 차량 운행 상태가 어땠는지 등, 그 목격자 상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개요 조사하도록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괴산 삼성봉에서는 눈길에 발을 어디딘 50대 등산객이 30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갑작스런 강추위로 인해 각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식당 계량기 함을 열자 얼어서 깨져버린 계량기에서 물이 쉴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9년 동안 추위를 버텨온 계량기였지만 이번 한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이후 접수된 동파 신고가 10여 건. 이제 일을 하려고 물을 켜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저게 깨진 거는 처음이어서. 강추위에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출근길 자동차와 씨름한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자동차 공업사에는 교체 요청과 문의가 종일 빗발쳤습니다. 보통 때보다 거의 뭐 10배 이상 문의 전화도 많고 교체 건도 많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 공항에서는 눈 때문에 빚어진 운항 차질로 승무원들이 쉬지 못해 제주행 항공기가 1시간 늦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